유지합시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브랜드 개발팀의 이슈가 뭡니까? 네, 그게 분명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할 건 없으니까 나중에 김지아 비서가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편안하군. 지난달 출시됐던 가구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은요? 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잘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냐고 묻는 겁니다. 아, 그게 저희 가구들이 젊은 층들의 반응이 좋아서 젊은 신혼부부들 위한 가구를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실속을 따지는 추세라서 그런 시각에 맞춰서 저희가...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추세가? 데이터는 준비됐겠죠? 네? 그게... 그 부분은 아직... 그 정도는 미리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체 후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인수인계 이따위로 할 건가? 실망시키지 말고 똑바로 하지. 모델 때문에 화나신 건가? 부르셨습니까? 김지아 비서 들어오라고 하세요. 저 부회장님, 어제 문자 주고받을 때 제가... 사적인 얘기는 삼가하도록 하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아 씨, 부회장님이 찾으십니다. 네. 저렇게까지 굳이... 아, 나 남는다 어떻게 버티지? 부회장님, 갑자기 왜... 아, 다른 게 아니고 저기 5분만 앉아있다가 나가봐요. 네? 아... 근데 저... 뭡니까? 비서 업무 중에 개인적인 업무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저도... 개인적인 업무라니 무슨... 넥타이를 왜 드린다던가... 아, 사절입니다. 네? 아, 그럼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앞으로 김미소 비서 업무만 보조해주면 됩니다. 네? 딱 지금처럼 한 달만 인수인계하는 척 해요. 척이요? 됐다. 각자 자기 이름 적힌 걸로 찾아가. 야, 너 진짜 가는구나 이제. 너 어디서 해? 완전 좋은 데서 하네. 그나저나 미소는 언제 결혼할 거야? 결혼? 야, 우리 미소는 아직 무태솔로잖아. 맞다. 야, 넌 연애부터 먼저 해야겠다. 안 그래도 그러려고. 이제 연애할 거야, 나. 정말? 너 그럼 소개팅 할래? 울 재영 씨 친구가 내 SNS에서 미소 네 사진 보고 소개팅 시켜달라고 난리래. 네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다정다감의 극치에 외모도 준수하고 집안도 평범하고 어때? 어?
근데 뭐 하는 남자래? 사회부 기자. 야, 그럼 괜찮다. 그치. 사회부 기자? 그럼 혹시 예전 사건 같은 거 알아봐 줄 수 있나? 실례합니다, 고객님.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는데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작성해 주시면 서비스로 사이드 요리 하나가 나가세요. 아, 그래요? 그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은정이 넌 이제 기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호감 있는 이성이 생긴다면 가고 싶은 곳을 적으시오. 2. 호감 있는 이성이 생긴다면 하고 싶은 일을 적으시오. 3. 호감 있는 이성에게서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적으시오. 뭐지? 이 익숙한 명령체는?